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하락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농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로보티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선익시스템 관심주로 꼽았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에 지금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없죠. 뭐 오늘 FMC 의사록 내용이 있고 내일에 어떤 그 PC 이런 경기 지표가 좀 예정돼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 뭐 외국인들의 뭐 수급 그리고 이 부분 움직이는 이 환율에 거의 절대적으로 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만 좀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대형주 어제는 뭐 이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낙폭 좀 컸었는데 지금 뭐 그나마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시장을 좀 집중하는 게 그 좀 수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기준금리 뭐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차가 미국과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그 조정을 좀 했었던 뭐 AI, 뭐 GPT, 뭐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하려면은 이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차이실에 나왔던 그런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증시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흐름이 좀 무언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 같고 약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어제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그 전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장이 마감되고 나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살짝 소강 상태에서 멈춰 있는데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뭐 하반 경직을 보인다든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는 뭐 그래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질 만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돼서 우리가 좀 종목군들을 추려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로봇 관련주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농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차익실현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농심 같은 경우가 이거 음식용 없죠. 그리고 어떤 실적으로 주가가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차익실현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차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차익에 대한 그 위험이 많이 없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뭐 피도 올라가고 뭐 수요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도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 농심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매출 뭐 3조를 넘어섰죠. 뭐 이런 연간 매출 3조가 넘은 것은 뭐 창립 이후에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농심의 이런 그 3조에 대한 이상은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제 내수도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지만 특히 해외 법인이죠. 작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해서 국내 쪽은 10% 내외의 성장을 보였지만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실적은 거의 3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 농심도 이런 부분 잘 알면서 이 북미 시장 쪽에서의 공략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1공장 외에 지금 2공장에서도 연간 라면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동을 시작한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같은 음식료 업종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라면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의 이런 본업 그리고 이제 그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체균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사업도 키우는 중이기 때문에 이 농심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는 게 맞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관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농심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저는 오늘 로봇 관련 주 중에서 로보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뭐 AI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봇 관련 주들 같은 경우도 한동안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가 최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음 주에 있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 로봇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인데 2018년도에 상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또 이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 회사 매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8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들이 로봇 산업의 성장에 따른 뭐 필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온 한 해인데 올해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쪽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에는 또 정부에서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산업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와 기업들 간의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야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국내외 고객사가 300곳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로보티즈에서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다음 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물류 관련되어 있는 로봇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기업을 이제 우리가 공략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도
강력하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업들의 투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어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셨을 때 뭐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보티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최대 매출을 기록한 점, 그리고 앞으로 로봇 시장이 계속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